유쾌한 생각 홈페이지 보시면은 주문 폭주로 인한 배송 지연 안내. 이거는 300비 때문이야. 무조건 300비 때문이야. 고민은 뭐다? 배송만 늦출 뿐. 자, 안녕하십니까. 우승우 필름의 우승우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협찬을 받아서 리뷰 제품을 리뷰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좀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개인적으로 낫나이트 FS300B라는 제품인데 아 이거 40%나 세일을 해요. 40%나 그것도 1년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이제 낫나이트 제품은 뭐 FS300, 그 다음에 믹스패널 150, 그리고 포르자 500, 포르자 500B, 뭐 이제 길다는 그 몽둥이, 파브튜브,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뭐 150이나 60 같은 경우는, 아, 뭐 살만하다. 뭐 이 정도 되는데, 이거는 300B. 300도 아닌 300B 바이칼라가 가격이 여기 보이시나요? 58만원짜리가 40%를 세일해서 348,000원이야. 미친 거야 이거는. 이거는 먼저 산 사람들은 그냥 바보 만드는 지금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조명이 없다고 하면은 무조건 사는 게 최고죠. 왜? 뭐 60이나 150 같은 경우에는 작은 스튜디오 같은 데에서는 어느 정도의 광량이 나오겠지만 약간 좀 크면은 한 그래도 한 300 이상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60이나 150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튜디오에서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냥 야외 밤에 촬영할 때 아니면은 뭐 가볍게 들고 다닐 때.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크고 내가 클라이언트들한테 보여줄 때도 뽀대 나잖아요. 일단 간지야 간지. 300B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이런 가격에 절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 다시 한번 무조건 사. 이건 무조건 진리야. 뭐 60, 뭐 150, 뭐 어퍼컷 뭐 이런 제품 사지 말고 그냥 낫나이트 300B를 사면은 그냥 게임 끝납니다. 두 판 사세요, 두 판. 한 판 갖고는 재미없으니까. 두 판 사세요, 두 판.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할 건데. 자, 일단 화면 좀 보시죠. 이 FS300 같은 경우에는 2700K부터 6500K까지. 아, 좋죠. 그냥 마구마구 돌려주세요. 모드가 몇 가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건 잘 안 쓸 것 같습니다. 포르자 FS LED 소자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FS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워요. 조명이. 낫나이트 포르자보다. 포르자 같은 경우에는 스팟 조명으로 이제 조명이 좀 약간 더 FS보다 부드럽진 않지만 약간 좀 칼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두 종류를 확실히 비교할 때 이게 체감이 가는 게 프레넬 렌즈를 장착을 하면은 두 LED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자, 가방 같은 경우는 주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가방이 딸려온 건데 가방도 별도로 판매한다고 하니 한 10만원이면 사요. 이 FS300B를 살 때는 이 가방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발라스터가 FS 시리즈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500B 그리고 500 같은 경우에는 발라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발라스터의 좋은 점은 이제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지를 않고 그냥 밑에서 이렇게 쪼이쪼이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건데 일단 뽀대는 확실히 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가형이잖아요. 그래서 블루투스가 되는 거야.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켜봤지만 허천하게 잘 돼요. 뭐 딜레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키면은 그냥 바로 즉각 반응을 합니다.
오늘 리뷰는 이걸로 이제 마칠 거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좀 장난식으로 했지만, 이 조명이라는 제품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빛이라는 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차이가 정말 심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S3랑 이제 FX6를 쓰지만 조조도에는 아무리 좋다고는 한들, 조명 있는 카메라, 뭐 A7 M3를 저희가 비교를 해봅시다. S3. 조명 없는 S3, 조명 있는 M3, 저는 조명 있는 M3를 쓰겠어요. 그만큼 조명은 기똥차다. 뭐 요즘에 뭐 유튜브 보면은 아이폰 가지고도 영화처럼 이게 다 조명의 힘이다. 뭐 기획도 들어가고 연출도 들어가겠지만 무조건 조명의 힘이다. 란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